공기수상 견지에서 대한뉴스 박지기 특파원의 보도. 붉은 총알에 무참히 쓰러진 우리 형제 고 정찬교 도사. 당신은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예비군 소대장. 피 흘려 지킨 당신의 정든 고향 강원도 명주군의 평안이 잠드소서. 12월 9일 강원도 평창군의 외딴집 이서구씨 일가가 참살당한 현장입니다. 최후의 발악하는 김일성의 복투가 짓들은 무고한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학살했으니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어린 젖먹이를 돌로 때리고 입을 치어 죽인 이들의 만행은 천벌받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정년으로 한가다 숨진 어린 놈 앞에서 너의 원수는 우리가 갚겠다는 어린 학우들의 울부짖음.
온 국민의 애를 태우던 최대 유군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쫓기는 공비의 뒤를 알려주는 등 소탕작전에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서 반공 애국시민의 긍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정선군 향도 예비군 황명환 씨는 무장공비 김광춘을 맨손으로 사로잡아 예비군의 용맹을 떨쳤습니다. 지난번 무장공비 2명 생포에 이어서 또다시 3명을 더 생포했는데 생포된 공비는 김정명, 김광준, 이형수이며 조홍대 공비가 자수를 했습니다. 또한 반문점 회의에서는 무장공비의 진출에 엄중히 항의했으며 양민의 귀를 잘라내는 등 공비들의 만행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서 무지막지한 그들의 전학상을 백일화에 폭로했습니다. 12월 13일 현재 대간첩작전본부 발표에 의하면 공비 사살 72, 생포 5, 자수 1, 모두 78을 소탕하고 그들이 가지고 넘어온 살인무기를 많이 모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공통일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 기매친 각오를 굳히고 있습니다. 영하의 주의 속에서도 용사의 총칼은 원수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멸고의 투지로 뭉쳐진 국민 여러분, 전설을 지키는 여러분 형제들에게 따뜻한 오늘을 보내주십사. 전두환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군 진보면 노동리에 있는 이승복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고 기념관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복 기념관의 준공을 계기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까지 이승복 어린이의 반공정신이 파급돼서 우리 후세들에게 국민정신 교육과 반공 교육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승복 군은 1968년 11월 울진 삼척지구로 침투해온 북한군의 무장 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무참하게 목숨을 잃은 반공소년입니다.
아이씨.